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어우, 산안에 남해 필지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네요. 이 안쪽 필지 가지고 있는 분이 이번 길막 사건을 시작한 사람의 들어오는 초입 부위에 이렇게 또 필지가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뭐 700원 들여서 떼보면 되는데 굳이 떼볼 필요 없죠. 뭐 그게 중요합니까? 지금 이 산지 훼손한 게 중요하지. 이야, 새로운 산지 훼손지 또 찾았습니다. 우와, 여러분 어마어마하죠. 우와, 어디까지 들어가나요? 어우, 이 정도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문제 심각한 거죠. 이야, 산을 거의 뭐 여러분 하나 드러냈습니다. 그냥 이야, 여기에 제가 예전 항공 사진 봤을 때 이렇게 길이 없었어요. 우와, 요, 고생하셨네. 길을 하나 만드셨네. 이야, 오우, 길도 여러분 시원하게 넓게 냈습니다. 이야, 작업로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, 허가받고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여러분 조사해보면 알겠죠. 왜? 요즘 전산이 너무 좋아서 기록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남아있어요. 예전처럼 종이로 할 때가 아니죠. 종이로 할 때가 좋았지. 그 종이로 할 때의 그 습성을 아직 못 버렸나 봅니다. 하긴 뭐 나이가 70대시니까 젊었을 때도 또 더 했겠죠. 아니면 뭐 옛 추억이 생각나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.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겁니다. 이야, 이야, 이거 뭐야 이거. 혹시 또 쓰레기? 아우, 도깨비풀 씨 달라붙을 것 같은데. 여러분들, 아우, 도깨비풀 제가, 아우, 내 옷을 희생하마. 이야, 여기 또 뭐 쌓아놨네요. 이 산은 이렇게 위에 뭔가 쌓여져 있다 이러면 밑에 무조건 봐야 되는 산입니다. 여기 왜 쌓여져 있을까? 돌 색깔,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 분위기 봤을 때 누가 봐도 최근에 한 거죠. 예전 화전민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했으면 돌이 지금 이렇게 때깔이 좋지 않아요. 아우, 따끈따끈하네. 아, 현장조사 환경부 그리고 경찰이 다시 한번 할 때 요것 한번 파봐야 되겠습니다. 요것도 분명히 터 닦아놨는 것처럼 이런 거 보니까 바닥 튼튼하라고 폐기물 넣었을 확률이 있겠군. 충분하게 보입니다. 왜? 위에 새로 만든 길에서 그대로. 요 자리 좋네요. 여기 보십시오. 간격 쏟아 부어서 포크레인을 밑에서 다시 끌어 모아서 깨끗하게. 자, 여기 한 군데 확인할 곳 체크해 뒀습니다. 저는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죠. 그리고 임약 경공매. 여기서 경공매 할 때 여러분 팁 하나 드리면, 뭐 경공매 뿐만 아니라 어차피 뭐 경공매 산 여러분들이 팔려고 경공매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살려고 하는 거지. 산을 매매할 때, 산을 여러분들이 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자원을 보세요. 자원을.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고의 팁입니다. 이 산 안에 있는 자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구입과 동시에 사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경영체 등록, 직불금 신청 가능하죠. 어설프게 산 사서
경영체 등록하시려고 또 나무 심고 아 경영계획서 만들어서 돈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걸 잘 활용하시면 시작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 즉 원금을 빨리 회수한다 이 말입니다. 원금을 회수하면 어때요? 복장이 편해야 여러분들 일이 잘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자, 산 여러분 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교육대 또는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. 저는 평일에는 거의 판교 또는 서초구 방배동에 항상 그 인근을 맴돌고 있습니다. 판교 주변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서울공항 주변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그린벨트 부지들이 거기 많아서 그쪽에서도 제가 이제 나무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죠. 나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경공매 꼭 배우실 때 사는 걸 배우지 말고 파는 걸 배우십시오.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왜? 돈 있으면 사는 겁니다. 신용 있으면 사는 거예요. 하지만 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없죠. 사면 뭐 합니까? 못 팔면 들고 있다가 그냥 좀 더 받아보겠다고 여러분들이 더 벌어보겠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한 방에 훅 가는 거죠. 하지만 뭐 솔직히 요 정도는 괜찮죠. 임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허가내서 하시는 분들 많죠. 애교죠, 애교. 이 사람은 이제 허가를 안 내고 한 게 문제죠. 그냥 불법으로. 산지 훼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죠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폐기물. 폐기물.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길막 도로 점유. 마인드 자체가 고칠 수 없는 마인드입니다. 고칠 수 없는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이고, 이제 70대인데 아직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쳐요? 그냥 멀리 하면 돼요. 멀리.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. 이곳에서 멀리 내보내야 되겠죠. 멀리. 그리고 그분이 사는 곳도 뭐 여기하고 멀지 않습니다. 그곳에서도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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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안 보이면 돼요. 자, 또 여러분 한번 쓰레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잘 보이지? 아, 여기도 또 골짜기. 자, 여러분 저기 안쪽에 또 이제 불법으로 뭘 만들어 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러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찍으면서 자꾸 걸어다니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. 자, 우리 교육 목적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면서 이번 사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